까딱까딱거리는 증상이 있네. 저속? 저속은 안정성이 매우 높네. 좋네. 러더 테스트, 레프트, 라이트. 벤턴 좀 줄여야 되나? 자, 상급자 모드로. 벤프가 끝까지 들어가고 수평 복원 안 하네. 자세를 돌려놓으면 잡고 있고. 아주 가볍게 잘 날아주네. 고도를 센싱하네. 초급자 모드에서 고도를 센싱해서 저절로 엘리베이터를 치네요. 고도를 센싱한 건지 아니면은 축을 센싱해서 그냥 엘리베이터를 친 건지 모르겠네. 아, 이게 까딱까딱 하는 게 초급 모드라서 까딱까딱 하는 게 있구나. 이게 저절로 수평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자유 특성 때문에 에어를 치면 저절로 돌아오네요. 힐 놔버리면. 고속 안정성에서는 어디가 자유로운 도움을 받는 편이 훨씬 나으니까. 그러면은 저상 고도에서 얼마나 아주 적어던데. 고도를 센싱하는 건 아니군요. 촬영을 할 때 까딱까딱 하는 게 있어서 어드밴스 모드라는 게 낫다. 아니면 조정기를 에어러널 키를 놓을 때 끝까지 이렇게 잡고 부드럽게 놔야 돼. 비행성은 아주 좋고. 마다타니? 브루텔이 라다탄이 비교적 잘 되네요. 초급자 모드에서도 라다탄을 하면 짧은 거리를 돌 수가 있고 아주 저고도도 가능하고. 촬영을 어떻게 할지 이게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. 비행기로 프리스타일을 하려면 일단 속도가 낮은 속도도 소화가 잘 돼야 되는 거라. 아주 저속으로 스로틀을 아주 내려놓은 상태로 한번 가볼게요. 스로틀 지금 한 두 클릭 정도 됩니다. 두 클릭.
배터리를 최대한 적게 쓰는 게 관건이니 아주 조용하네. 소리는 풀스로틀, 풀 속도고요. 빨란처럼 한번 날려보면 풀스로틀도 뭐 그렇게 빠르진 않네. 잔디밭에 내려야 되겠네.